속보입니다. 중국 지진국은 중국 현지 시간 11월 16일 오전 11시 28분 16초에 규모 4.5, 전원의 깊이 600km의 깊은 신발 지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중국 역시 이곳에서의 지진이 백두산 폭발로 연계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중국 지진학자분들 또한 이 지역에서 역시 전원의 깊이가 600km의 깊은 신발 지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계속되는 동북삼성, 헬룡장성, 진린성, 랴오닝성, 동북삼성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화산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이 웨이 화산의 폭발을 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연구진이 웨이 화산 아래에서 거대한 이 마그나 챔버 두 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백두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웨이 화산은 50만 년 전 마지막으로 폭발한 이후 사화산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중국 지진학자들은 웨이산보다도 그 남쪽에 있는 이 백두산의 폭발을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946년 이 백두산의 폭발은 일본과 그린란드까지 화산재가 날아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 중 하나였기 때문에 혹여라도 웨이 화산의 폭발이 백두산에 영향을 줄지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곧 실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어제 11월 18일 신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꼭 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은 시험 발사 이후 그가 한 말은 우리의 핵 무력이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곧 7차 핵실험을 통하여 이 ICBM과 핵무기를 모두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알리려 할 것이므로 7차 핵실험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11월 18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은 그 사정거리가 15,000km 정도인데 발사가 이루어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국 서부 도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9,000km이고 LA까지는 9,500, 워싱턴 DC까지는 11,00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뉴욕도 11,000km 정도 되고요. 이번에는 고각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좀 짧고 고도가 높게 나왔는데 만약에 북한이 정상 각도로 쏘면 미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ICBM이 결국 사실상 성공적으로 보여지면서 결국 곧 7차 핵실험 수순에 들어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마친 것으로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곧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7차 핵실험을 할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는 재개방되었으며 이곳은 이미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던 송이도 이 방사능 오염물로 인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북한은 이곳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전술핵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실험이 필요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에 반드시 여러 번 실험을 이번에 할 것이라고 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 등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3번과 4번 갱도 이와 관련한 최근의 정황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한미 정보기관의 평가와 일치하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 이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진학자들까지도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 동북지방의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진국은 중국 현지 시간 11월 16일 오전 11시 28분 16초에 규모 4.5 진원의 깊이 600km의 깊은 신발 지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중국 역시 이곳에서의 지진이 백두산 폭발로 연계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중국 지진학자분들 역시도 이 지역에서 진원의 깊이가 600km의 깊은 신발 지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서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계속되는 동북삼성, 헬륭장성, 진린성, 랴오닝성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을 인하여 우다렌치 화산지대의 화산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웨이 화산의 폭발이 염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연구진이 웨이 화산 아래에서 이 거대한 마그마 이 챔버 두 개를 발견을 이미 했고, 이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백두산과 이 동북지방 화산지대 그리고 이 동북삼성, 이 헬륭장성, 진린성, 랴오닝성 이쪽의 화산지대 그리고 이 결국에는 동북삼성 지역, 이 만주 지역에 연쇄 분발 지진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백두산이 올겨울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7차 핵실험을 현재 북한이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미 진행되어진 북한의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이 백두산 폭발로 인한 대한민국의 피해 관련 대비도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백두산이 곧 폭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